평화로운 월요일이어서 그냥 초대를 주시면 그냥 아무 팟에나 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보들이 계속 나오네요. 이거 외국 분들인 것 같은데 경험치가 30만이신 분이 있어요. 경험치가 30만이야. 그 시조세란 얘기죠, 이분도. 그 타이거님처럼. 이게 여기서 이제 키를 많이 먹고 싶잖아요. 그러면 상대 스폰 자리에서 삐대면 아주 좋습니다. 저 제피르만 좀 조심해 가면서. 아유, 오, 신이다. 이게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, 아, 여기서 한번 죽, 아, 아마추어. 외국 분들은 궤도를 잘안 하더라고요. 어우, 잘 쏘죠? 잘 쏴요. 잘 쏴요. 아, 아마추어. 둘, 셋, 넷. 네 방이 뭡니까, 네 방이. 점령이라도 해서. 하나, 둘. 아. 다행히 리독스라. 킬샷으로 저 리스폰 자리에서 안 죽고 좀 삐대야 되는데, 이러면 1등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6킬. 초반에 킬샷이 역시 그 지금처럼 할 거면 이 디런이 낫겠죠. 악토보다. 보다 디런이 나을 거예요. 어차피 요렇게 지금 두 대가 나가고 있으니까 경험치 30만 제 3배 시조세란 시조세란 얘기입니다. 오씨 오씨 대단한 사람이네. 친구 신청해. 친구 신청 대단한 사람이네. 13만 킬? 와. 16,000파? 썩은 물이네, 썩은 물. 만판 거의. 이 킬수를 보면, 잘, 이게, 안 죽는 플레이를 한다 이거죠. 그래, 와. 다 30만이네, 이 양반들. 14만 킬? 아, 이거 보면 안 죽는 플레이를 좀 지향한다. 아니면 이 어느 판 초반에 저 정도 됐을 때 이후에는 그걸 안 한다는 거죠, 이제. 저뭐 팀전이나 커스텀전 위주로 돌렸다라는 얘기겠죠. 와, 이거 점령 이거 한 번씩 따주냐 못 따주냐가 이 맵에서는 별로던데. 이 맵에서는 킬샷이 영 별로던데요. 멍청이 쌍제필한테 이게 이 맵에서는 저기 앞에까지 푸시 한 다음에 킬샷이 나가는 게 좋습니다. 3점 거점을 3개를 따고
오, 여기 킬 올라간 거. 얌생이, 얌생이, 얌생이. 돈 한번 뿌려주고. 여기 푸시 한 다음에 킬샷이 나가면 상대적으로 킬 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오, 많이 늘었어요. 방금 같은 경우에. 오, 뭐 여기 이렇게 몰려서 나오면 한 3킬, 4킬, 4킬, 4킬은 좀 힘들겠죠, 사실. 3킬도 가능할 것 같은. 오, 박격포에 뭉쳐서 나오니까 아까 거기 뭐 푸시해놓고. 완전 썩은 물들이구만, 썩은 물들. 그래서 이제 초대를 주시는 분들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, 월요일은 너무 평안합니다. 엄청나네요, 진짜. 30만. 썩은 놈들끼리 다 모여서 하는구만. 이런 30만 되는 놈들이 이 봇들 패고 있으니, 이게 게임이, 이게 지금 문제가, 누가 문제가 없다고 할수 있나요? 쌀라쌀라 했었고, 뭐라는지도 모르겠고. 얘부터 나갈까요? 얘 나가고 죽으면 킬샷으로 바꾸겠습니다. 와, 많이 늘었어요. 이건 아니야. 잠만. 이거 탄창 하나를 쓰도록 1킬에 그친다면 이거. 손인데. 야이씨야. 아이씨, 탄창 하나 다 쓰도록 잡지도 못하고. 양념만 바르고. 와, 그 오버워치를 요즘에 하신다는 그 효투브님 영상을 보면서, 느끼는 건데, 와, 이 정말 이런 FPS, 이것도 FPS 게임이라고 할수 있나요? 그거는 정말 그 사람들은 상대 이제 쿨 빠진 거, 오버워치는 더 이제 궁이나 이런 거 빠지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 기술도 더 많잖아요. 그런 것까지 쿨 빠지고 궁 빠지고 뭐 이런 거다 계산해서 들어가더라고. 들어가더라고요. 그리고 연계해갖고, 그분은 겐지가 별로 안 좋아,
똥개라고 하는데 겐지로 그렇게 열심히 파갖고 날라다니는 거 보면 저는 저희한테 킬샷이 있잖아요. 킬샷을 열심히 파서. 저도 아마 이제 이런 속도로 지금처럼 킬을 먹게 된다면 이게 뭐10 정도에 수렴하게 되지 않을까? 이 만판에 뭐 만킬 정도 되지 않을까? 저런 분들도 이렇게 팀플레이를 하다 보면 한 판에 두뭐 점령전 하면 2킬 먹고 말고 이런 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판수에 비해 킬이 얼마 안 될래 생각보다 적은 건데 저도 한 만판 정도 하면 한 만킬 정도로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나오시오. 찢어버릴까 보다. 함부로 안 쏘네요. 저 같으면 벌써 못 참고 쐈을 텐데. 아, 이거 제필이 이것만 안 걸렸으면 되는데. 이것만 걸렸으면. 아쉽네요. 제필은 40m 신공을 썼어야 되는데. 땡큐. 가까운 게 맞히기가 더 어려워요. 다독 같은 거 요렇게 끼고 있다라는 건또 이제 커스텀전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저끼리 100% 매치가 되면 메타가 아마 적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펜서 이 레일건이랑 박격포 킬샷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뭐 나오면 죽고 뭐 얼굴 내밀면 킬샷 저거 맞고 레일건 맞고 죽고 뭐 숨어서 이저쿨 기다리는 이 있으면 박격포 맞고. 와, 얘는 이 친구들 고약한 놈들이네. 다 저거네. 이분들보다 더 높은 분들도 있나요? 경험치가? 50만 막 이런 사람들도 있나? 2년 정도 베타를 했으니까 뭐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겠죠? 있을 수도 있으려나? 다시 한번 안 죽고 제피르 나오는 거를 생각해 가면서 벌써 제피르네. 이번에 거리를 유지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보네요. 다행히 가기 조금.
아, 이런 이런 이씨. 이씨. 붙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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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치기 하겠지. 어우. 와. 세방 맞았는데도 안 죽은 건가? 가운데서 과감하게. 과감하게. 엄청 포스 있는 플레이. 가운데서 잰 내가. 잰에서, 뭐야. 오. 제블린하고 저렇게 끼면 저것도 나쁘지 않겠네요. 부리기. 뒤져라. 뒤져라. 둘다 뒤져라. 그래서 오늘은 뭐 부담 없이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같이 뭐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. 아, 이 1등 먹기가 쉽지가 않네요. 그러면 영상은 뿅.